소개팅 얘기해 줄게. 짧으니까 잘 들으세요. 내가 대학교 때 소개팅을 안 했어요. 중요한 건 안 한 거야. 안 한 거야. 못 한 거 아니야. 안 했어. 난 소개팅을 안 했어요. 하지 않았습니다. 왜 안 할게? 자만추라고? 자만추도 맞긴 한데 그 약간 좀 돈이 아까웠죠? 우리 집 좀 되게 어려웠어요. 나중에 또 그런 좀 눈물 나는 이런 얘기도 한번 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어. 그랬는데 되게 못 살았어. 근데 학자금 풀로 받았지, 기숙사비 내야 되지, 생활비 내야 되지 뭐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알바에서 소중하게 번 돈을 처음 만난 여자, 그 당시엔 카톡이 없잖아요. 아, 너무 옛날 사람이야? 네, 그렇구나. 아, 스마트폰이 이제 막 보급 될까 말까 했던 그때야. 내가 전역했을 때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었어요. 근데 전역했는데 카톡이 없으니까 사진도 못 봐. 그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누구 주선자 하나 놓고 나서 소개시킨 다음에 걔 빠지면 이렇게 소개팅한 그런 거였거든? 되게 옛날 사람 같죠? 나안 할래. 그렇게 이렇게 놀랄 정도야? 그 정도는 아니잖아. 근데 아이고. 아니 이게 근데 그 소개팅을 원래 안 하는데 제가 이제 우연치 않은 거 아니고 학교에서 이제 대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. 학교에서 캐나다를 갔다 오래 한달 동안 유학을 보내줬어요. 아 근데 유학을 보내줬는데 캐나다에 갔다 왔어. 아 놀다 왔죠. 놀다 왔어. 아 근데 또 하나 아, 또 하고 싶은 일이 또 생겼네. 캐나다를 갈때 숙박비, 비행기 값 이런 거다 준대. 학비 이런 거다 대주겠대. 단 생활비는 네가 갖고 와 이거였거든. 근데 내가 돈이 없었어. 우리 집 진짜 되게 못 살거든. 그래서 돈이 너무 없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있었다. 저는 그런 친구를 뒀어요. 나의 고등학교 친구 나까지 4명인데 나머지 3명이서 10만 원, 15만 원씩 걷어가지고 나돈 줬어. 그 당시 돈으로 10만 원, 15만 원씩 걷어서 나한테 야, 그래도 야, 갔는데 거기 가서 야, 술도 좀 먹어보고 좀 놀고 오고 여기 좀 다니고 와. 준 거야. 그렇게 소중한 돈을 제가 가서 어떻게 씁니까? 그래서 캐나다에 가서 지금은 내가 그게 좀 아쉽기는 해. 이왕 갔으면 내가 평생 캐나다 지금 딱한 번, 그게 다예요. 캐나다라는 곳에 딱한번 가봤는데 갔으면 거기서 펍이라고 부르는 그 술집도 가보고 거기서 친구들도 만나보고 여기저기 다녀보고 해야 되는데 나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. 그 돈이 쓸 수가 없었어.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한80 얼마 가지고 갔거든. 한달살 거를 80 얼마 들고 갔어요. 40 얼마를 남겨 갖고 왔어. 거기서 하루에 아이 눈물 나죠? 이게 거기는 1달러짜리 피자가 되게 커요. 내 손바닥보다 커요. 이만한 피자 하나 먹으면서 맨날 그래서 걸어다니고 걷는 거 좋아하니까 군대 갔다 온 직후였어요. 해병대잖아요. 걷고 걸어서 나랑 같이 처음에 같이 다니던 친구들도 아쟤안 되겠다 해서 나는 이제 두 명이서 같이 걸어다니고 뭐한 명이서 걸어다니고 뭐 이랬다. 아무튼 그렇게 살았어. 한달 만에 돌아왔더니 학교 후배가 그 친구는 보통 여학생 후배들이 보통 선배 하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. 오빠 이러 걔네 오빠라고 불러요. 오빠 선물 있어요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어 무슨 선물? 그랬더니 아니 그냥 소개팅 잡았어요. 야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니가 소개팅 잡으면 어떻게 했더니 소개팅을 잡았대. 그래서 아나 소개팅 안 하는 거 알지 않느냐. 나안 한다 안할 거다 그랬더니 아니래 해야 된대. 아나 진짜 안해난 내가 되게 아끼는 여자애야. 되게 아끼는 여자애 후배입니다. 그래서 어 뭐야 안해안 한다고 그랬더니 해야 된대. 그래서 어안해 알았어 자 알았어 그래 네가 얘기하니까 내가 할게 라고 해서 소개팅을 하기로 했어. 그럼 소개팅을 하기로 했으면 카톡이나 이런 게 없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친구가 어디 음식점 바로 앞, 그 2층이었어요, 음식점이. 2층 앞에 있는 1층에서 만나지, 몇 시까지. 갔죠? 갔는데 그 친구가 왔어. 평소랑 그냥 똑같이 왔어. 와가지고, 왜안 왔어? 했더니 조금 늦는데, 뭐 그럴 수 있죠. 내가 좀 일찍 갔으니까, 그렇대. 올라가 있을까? 올라가지. 근데 올라갈 때 보통, 남학생 다 그렇지만 보통 남자가 먼저 올라가요. 그쵸? 여학생은 먼저 올리지 않거든? 치마를 입잖아요. 그럼 좀 그렇잖아. 그래서 내가 먼저 올라갈 때, 자기가 먼저 가겠대. 왜? 아, 나오래. 그래서 올라갔어요, 여학생이. 후배가 올라갔어. 올라가고 나서 자리에 앉았죠. 마주보고 앉았지. 그랬더니 걔가 계속 핸드폰을 봐. 그래서 왜? 좀 늦는데? 그랬더니 조금 늦을 것 같아요. 조금 기다릴까요? 그래서 그래, 기다리자. 하고 있었지. 뭐 이런저런 얘기했어요. 뭐 오빠 뭐 캐나다 가서 어쨌어요? 어쨌어요? 그래서 아, 뭐 캐나다 가서 영어를 해? 그냥 놀다 왔지 뭐. 이러고 말았다?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시간이 됐는데 안 와. 근데 걔왜 아직 안 와? 누군데? 그랬더니 갑자기 오빠, 좋아해요. 라고 한 거지. 너무 귀엽죠? 아니, 나는 너무 귀여운 거야.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용기를 냈겠습니까? 그 친구가 얼마나 용기를 냈겠어? 이게, 왜냐면은 내가 캐나다 가기 전에 걔를 뭐 봤으면 얼마나 봤겠니? 아무튼 그 친구가 그렇게 용기를 내서 나한테 그렇게 이렇게 한 걸음 다가온 거잖아? 너무 고맙죠.
믿기 어렵겠지만 선생님 그 얼굴로 어떻게 가능했어요? 믿기 어렵겠지만 그랬어요.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뭐? 그랬더니 아니 그게 저 뭐 이렇게 쭈삐쭈삐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. 실은 제가 오빠 많이 좋아하고 뭐 이게 너무 귀엽잖아요. 귀여운데 내가 너무 미안한 거야.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평소에 얘를 조금이라도 여자로 좀 느꼈거나 뭔가 좀 가능성이 보이거나 뭔가 설렘이 있거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심쿵 하면서 이제 뭔가 끌리면 되는데 약간 그런 게 좀 없었어. 근데 얘가 용기를 냈는데 그렇다고 야 너였냐 장난치냐 이럴 수 없잖아. 그럴 수 없잖아. 그래서 아 그래 야 일단 밥 먹자 해서 밥을 먹고 그날은 이제 하루 데이트를 한 거죠. 데이트다운 데이트.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데이트처럼 손잡고 안아주고 뽀뽀하고 그런 데이트 그런 시대 아니야. 썸 타면서 그런 거 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다. 그래서 데이트도 하고 영화는 안 봤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커피숍도 가고 뭐 하고 이제 한 다음에 데려다 줬어. 데려다 줬는데 왜요? 데려다 줬는데 뭔가 얘기는 해야 되잖아. 이 친구가 뭔가 좀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? 대답을.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해?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. 라고 얘기하면 아니 나 그럴 줄 알았어. 욕하지 말고 왜? 아 하면서 왜? 왜? 아니 그러지 말고. 아니 별거 없어. 그냥 뭐라고 얘기할까 하다가 그 친구를 불러 세워가지고 이렇게 용기 내서 고맙다. 그리고 오늘 너무 즐거웠다. 즐거웠다.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확실하게 얘기는 해줘야 돼. 가지고 놀았냐고? 야 내가 무슨 가지고 놀아. 그런 건 아니었어.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. 나도 어렸잖아요. 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. 나도 어린 마음에. 근데 나는 지금 사이가 더 좋다. 지금 사이가 더 좋고 어떤 마음인지 알겠으니 지금 당장 내가 너한테 마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사귀자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으니 같이 지내다가 정말 내가 너한테 마음이 끌리면 그때 가서 내가 너한테 얘기하마. 이런 식으로 잘 둘러대가지고 이제 들여보냈어. 나중에 알았죠. 나중에 다른 친구, 다른 그 동기 후배한테 났는데 엄청 울었대. 너무 미안하죠. 너무 엄청 울었대.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남자를 만났어. 근데 그 남자애가 우리과 동기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나중에 들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래요. 너 때문에 너 잊으려고 나 만난 거라고. 근데 내가 그거 알면서도 잘 만나줬고 친해요. 그 남자애랑 친합니다. 나랑 동기랑 되게 친해. 그런 얘기 막 해. 그래서 너 때문에 그래. 아, 너 때문에 이러면서 되게 고생 많이 했대. 그러다가 마음을 얻어가지고 오래오래 사귀었죠. 한 3년 넘게 사귀었죠. 그리고 나서 헤어졌겠죠. 그랬죠. 나의 소개팅은 그랬다. 내가 그래서 대학생 때 했던 유일한 소개팅이 그거 하나입니다. 유일해요. 그거 말고 다시는 안 했어. 믿기 어렵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. 나한테 그렇게 먼저 다가온 여자가 있었어. 나도 그 정도는 됐어. 아, 뭐야.